아마 저희도 궁금했고 또 국민 아, 여러분들 국민까지 가요? 아마도 그럴 것 아, 같아요. 네네. 국민 여러분들도 너무도 궁금하셨던 이야기가 아닐까 한데요. 다비치를 치면요, 가장 많이 검색되는 두 존재가 있습니다. 다비치 안경. 어, 저 봐요. 컴온. 난 뜨거워. 야, 안녕하세요. 아, 신기방귀. 와, 안녕하세요. 신기방귀. 반갑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이제 먼저 뵙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의 윗분들이나 또 반응이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. 굉장히 폭발적이었죠. 다시 드디어 올 것이 왔다. 살짝 궁금했고 추측을 했었는데 세상을 비추다 해서 다비치를 쓴 거거든요. 정확하게 똑같은 말이고요. 그쵸. 그런 것 같았어. 처음에 기획을 할때좀 한국적인 단어로, 우리도 이게 순수 그랬는데. 한국말이잖아요. 다비치. 다비치를 다비치 안경점에 이렇게 모델이라든지 뭐 그런 홍보의 목적으로 사용하실 생각은 없으셨는지. 아니, 감히 저희가 어떻게 사용을 할수 있겠습니까? 아,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. 아무 때나 쓰셔도 그럼요. 되는데. 설명서도 다 드리고. 근데 어떻게 진짜 10년 동안 단한 번의 연락도 없었죠? 순한글로 다비치 해서 편하게 풀어서 다비치가 된 거죠. 안경점도 있죠. 네.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때 쓴 것 같아요. 저희 몰랐어요. 저는 몰랐어요. 알았어요? 전또 알긴 알았는데 네. 나중에 이제 어 맞다 그게 있었지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죠. 근데 연락은 네. 안 왔어요. 협찬도 아 협찬이 안 와? 네, 등정도 네. 뭐 들어올 법한데. 민지 오빠들이 들어올 때도 됐는데 안 하신다고.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한 번도 단 한 번도 연락을 주지 않죠? 저희 그 경쟁사가 예전에 있었어요. 거기에 이제 행사를 참여를 하셨다고. 저희가요? 예예. 아 그래서 삐진 거예요? 약간 그 그런 게 있습니다. 예. 아니 무슨? 예, 저희가 영업 회의를 좀 하다가. 근데 그거. 아 맞다 다비치 안경점 모델 마마무 분들이 됐더라. 부럽다. 하긴 저였어도 다비치 안경이라면 제가 다비치를 안 할 것 같아요. 그래도 조금 뭔가 삐진 포인트는 있다.